I've spent a lot of time with you stuck in my mind, and I can't seem to figure out what's got me so captivated. I've been stuck in a daze, unending. 나는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여름부터 되게 잘 쓰던 선크림인데 여름에는 가벼워서 잘 썼던 것 같고 이제 환절기니까 제가 피부가 자꾸 들뜨더라고요. 근데 이게 촉촉하고 가벼워서 또 다시 찾게 되는 선크림이어서 좀 저처럼 환절기에 피부 예민하신 분들 좀 피부가 들뜬다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부터 신경을 써줘야지 조금 피부화장이 좀 들뜰 수 있거든요. 배탁현상이 없고 굉장히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눈에 막 발랐을 때도 그냥 아예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. 이거는 진짜 이렇게 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. 오늘 피부 화장은 이 셀라피트 비비하고 미바 비비를 반반 섞어서 발라주려고 해요. 미바 비비는 약간 회기가 도는 제품이고 이 셀라피트 비비는 약간 정말 파운데이션에 가까운 그런 약간 노란기가 도는 그런 비비여가지고 두 개를 섞으면 피부가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면봉으로 두 개를 섞어줄게요. I guess it's just a map. Well, I'll take a bird, don't need to understand, no. 제가 얼마 전에 산 미샤 와플 퍼프인데 이 조각으로 돼 있는 그런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. 양도 많고 요즘 맨날 피부 화장할 때 이 퍼프를 쓰고 있습니다. 이 손등에 남아있는 양을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제가 개인적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톡톡 찍어 발라줄게요. 이렇게 하면은 퍼프가 먹는 양보다 내뱉어내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피부의 커버력을 더 높여서 발라줄 수 있어요. 밀착도 잘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커버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얼굴에 바르고 퍼프로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퍼프에다 미리 그 제품을 발라놓고 이 퍼프로 내뱉어주면은 조금 더 커버력이 있어지더라고요. 그다음 로라메르시에 파우더를 해서 브러쉬 속까지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, 파우더를. 그다음에 안으로 더 먹으라고 톡톡 쳐준 다음에 이 양으로 파우더를 해주면은 너무 팍 얹어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파우더를 바를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광은 남기면서 불필요한 광은 없애주고 필요한 광은 살짝 살려줬어요. 제가 얼마 전 미샤랑 어퓨 세일할 때 조금 여러 제품을 구매해봤는데 이 미샤 컨투어 제품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일단 저는 턱살이 많기 때문에 이 턱 밑에 좀 그림자를 많이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광대 부분을 조금 감싸 안아줄게요. 제 코 쉐딩 이런 사선 브러쉬로 때를 잡아줍니다. 제가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끊어서 했는데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진하게 칠해질 때는 이 위아래 음영을 잘 잡아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코 벽을 타고 쓸어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코 쉐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코 쉐딩은 조금 진하다 할 정도로 해줄게요. 코 중간도 살짝 쓸어줬어요. 이거 프로에이청단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 정리를 해주고 오늘 눈썹은 살짝 둥글면서 좀 두껍게 그려줄게요. 이걸로 조금 눈썹 결을 정리를 해줄게요.
오늘 눈화장은 이걸로 해줄 거예요. 제가 사놓고 계속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오늘에서야 찍게 되는 제품인데 카페라떼 우유바니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전체에 넓게 발라줄게요. 여기도 넓게 발라서 음영을 넣어줍니다. 해변에선 코코넛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. 이 쌍꺼풀 안쪽부터 넓게 블렌딩을 해줍니다. 눈 여기 아래 중간까지만 음영을 좀 넓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오늘은 좀 이 섀도우를 최대한 넓게 발라서 조금 그윽해 보이게 해줄 거예요. 그럼 블렌딩 브러쉬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요. 미니 카놀레라는 이 컬러로 다시 쌍꺼풀 안쪽에 좀 진하게 발라줄게요. 이 아래 속눈썹이 저처럼 조금 길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, 조금 비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진한 섀도우로 이 아래 속눈썹 쪽을 채워주면은 조금 더 그윽한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아몬드 크루아상이라는 살짝 펄이 있는 이 눈두덩이 가운데에 살짝 발라줄게요.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통기타 여신 이 컬러를 눈 중앙에 살짝만 발라서 그냥 약간 은은하게 조금 밝혀줄 거예요. 슈가 러스크라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 눈 앞에를 밝혀줍니다. 눈 앞머리를. 애교살도 톡톡 이렇게 찍어줄게요.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초코 브라운 컬러인데요. 라인을 일자로 조금 빼줬어요. 이 뷰러는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라네즈 뷰러인데 근데 너무 잘 올라가서 좀 살짝 집어서 올려줘야 돼요. 그다음에 문샷 마스카라로 이 속눈썹 뿌리 쪽만 보정시켜주듯이 살짝만 발라줄게요. 얘를 어느 정도 말려주고 이 위에 그 브라운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너무 이 브라운 컬러가 떠보이지도 않고 좀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그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네, 아래 속눈썹도 칠해줄게요. 그다음에 이거는 캐롯 버터 크림이라는 미샤 블러셔예요. 이것도 요번에 새로 산 걸로 광대 여기부터 쓸어 내려오면서 발라줄게요. 그리고 여기 코 밑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 이 컬러를 얹어줍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미샤에서 미샤 세일할 때 다량으로 샀더니 거의 미샤 홍보에 약간 조금 번지게 살짝 번진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손으로 펴 발라줄게요. 입술 좀 바깥쪽까지. 입술 안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!